오늘은 비닐하우스 직접 만들기 3부 행거형 양문이에요. 이것이 이제 이웃하우스의 그 표준 모델이고요. 이렇게 만들 거예요. 원래 필요한 것은 4m 10cm면 되는데 원래 그 각재기 한 10m를 팔기 때문에 통째로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m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여러 동을 진다면 다 쓰겠지만 좀 아까웠어요. 이 행거레일의 키포인트는 이 행거로라 들어갈 자리, 이게 100mm를 딱 따내는 게 주 목적이에요. 이것을 이제 재료죠. 문짝 재료 먼저 잘라놓은 거, 그걸 갖다 이제 용접을 하기로 했어요. 용접은 이제 평행지가 없어가지고 이 농로 콘크리트 바닥에 놓고 이제 갖다 놓고 깔아야지요. 이렇게 2m, 2m에 120이에요. 그러니까 세로는 2m고 가로는 그 120cm, 양문형이니까 2m 40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놓고 가로 이렇게 놔요. 빠른 속도로 할까요? 이렇게 가로 세로 다 놓고요. 살까지 네 개의 다리. 여기서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각이 맞아야 돼요. 직각이 맞지 않은 문짝이 삐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요. 다 됐어요. 이제는 이제 용접기를 연결하죠. 용접기 갖다가 콘센트에 꽂고 다음은 이제 선 연결해야죠. 연결하고 어스선 연결하고 전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흘러야 돼요. 해놓고 가동시키고 이제 용접이요. 전기 용접도 그 전에 중장비 하면서 배워놓으니까 좋아요. 이제 쇼트 시켜가지고 전기가 통하게 하고 본격적인 이제 용접이요. 이게 얇아가지고 잘못하면 빵꾸나요. 조금씩 자주 아주 숙련공은 아니라도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. 이거 원래 살려면은 문짝을 뭐 대중 없어요. 15만원 받고 20만원도 받고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. 별거 아니더라고요. 이제 빠른 속도로 볼까요? 저는 그 초긴장을 하지만 보는 분들은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제 2배속으로 했어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됐어요. 이 상태로 이제 용접해 붙이면 돼. 이제 밑판은 됐고 뒤집었어요. 이것만 붙이고 지금 로라만 붙이면 돼요. 로라. 로라가 뭔지 보여드릴까요? 여기 문 상단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이렇게 매달려서 문이 매달려 돌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으면 이제 스르륵 밀면서 바닥에 닿지 않고 위에 레일을 타고 움직이니까 훨씬 더 보드랍지요. 이게 이제 저거 이거 붙이고 붙이고 두 번 하면 돼요. 드디어 행거로라 용접이에요. 고정을 잘 시켜야 돼요. 누르고 해야 돼요. 이제 옆으로 튕겨지면 각도가 틀려지니까 꼭 누른 상태에서 했어요. 이렇게 피스보드로 조여도 되는데 풀일염료가 있어요. 움직이는 거라. 그래서 아예 용접을 하기로 했어요. 한쪽 다 됐고 이쪽 마저 하는 거예요. 다 됐어요. 문짝이 두 개라 하나만 보여주는 거, 똑같은 게 두 개라 하나만 보여줘요. 이제 빼고 구해놨던 거는 돌려봤어요. 정상이에요. 두 시간 만에 문짝 두 개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. 이제는 갖다가 달아야죠.